안녕하세요. 추천영어원서의 써니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재미난 초성 퀴즈를 하나 준비했어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자, get my mystery hat. And let's see what's inside. 해볼까요? 이겁니다. 이응, 치읓, 시옷. 과연 어떤 단어일까요? 네? 뭐라고요? 오차선? 아, 땡! 바로 유창성입니다. 영어로 하면 fluency. 읽기에서 유창성이라고 하면 정확하게 읽으면서 스피디하게 읽을 수 있는 것을 유창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영어 읽기의 유창성을 활용할 수 있는 액티비티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름하여 Timed Repeated Reading. 자, 말 그대로 시간을 재서 반복적으로 읽는 것을 얘기를 해요. 1분간 내가 정확하게 몇 단어를 읽었는지 체크하면서 얼마나 실력이 향상되는지 체크해보는 활동입니다. 이 액티비티를 하기 위해서는 준비물이 있는데요. 타이머, 연필 혹은 펜, 그리고 TRR 차트를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TRR 차트가 뭐냐면 Time Repeated Reading 차트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제가 한번 만들어봤는데 굉장히 심플합니다. 며칠, 날짜를 적고 어떤 책을 읽었는지를 적고 그리고 WCPM이라고 돼 있는데 이제 Words Correct Per Minute 분당 정확하게 읽은 단어 수를 적어주시면 돼요. 첫 번째 읽었을 때 여기 적어주시고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물론 학생들 이름도 적어주시고 정확하게 내가 1분 동안 몇 단어를 읽었고 내 유창성이 얼마나 향상됐는지를 이 차트를 보고 바로 확인을 해보실 수 있으세요. 첫 번째, 본인 레벨에 맞는 책 중에서 이미 읽었던 책을 고른다. 두 번째, 어떤 부분을 읽을지 정한다. 세 번째, 타이머를 1분에 맞춥니다. 네 번째, 1분 동안 책을 읽고 어디까지 읽었는지를 표시한다. 다섯 번째, 1분 동안 정확하게 몇 단어를 읽었는지를 TRR 차트에 적는다. 여섯 번째, 4번을 두 번 더 반복해서 총 세 번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해볼까요? 저는 제가 이미 읽어본 책 중에 Nobody Listens 라는 책을 선정을 했고요. 첫 페이지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머를 이제 혼자 이 액티비티를 하시는 분은 혼자 하시면 되고 어린 아이나 혹은 학생들과 같이 하시는 분들은 선생님들이 재주시면 좋아요. 아니면 아이들이 여러 명 있는데 아이들이 조금 큰 애들이다. 그러면 이제 페어워크로 해서 한 사람은 타이머를 재주고 다른 한 사람은 읽고 그리고 스위치해서 다시 한번 해보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이머를 1분에 맞추고 그리고 두 번을 더 이제 읽고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데 정확하게 몇 단어를 읽었는지를 알고 싶으시다면 체크를 해주시면서 넘어가시면 돼요. 그 부분을 한번 같이 해볼게요. 그래서 타이머를 1분으로 맞춰놓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My name is Alex and today is my 15th birthday. Nobody says happy birthday to me because nobody at my school knows about my birthday. The best music website is VideoSpace. It has lots of music videos by famous singers. 그래서 한번 단어를 세보겠습니다. 1분 동안 159 단어를 정확하게 읽었습니다. My name is Alex and today is my 15th birthday. 자,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읽었을 때는 1분 동안 184 단어 정도를 읽은 걸로 나오는데요. 자, 이렇게 지금 보시듯이 저희가 똑같은 부분을 1분 동안 읽었기 때문에 앞에 처음에 읽은 것보다 조금 더 속도가 나는 게 정상이에요. 이제 1분 동안 읽은 단어를 세서 적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WCPM이잖아요. 그래서 correct가 들어가요. 아이들이 이제 읽을 때는 그냥 이렇게 술술술 읽지 않을 거고요. 보통은 단어를 틀리게 읽거나 그렇게 읽을 텐데 그러면 이거를 기록하실 때는 아이들이 틀리게 읽은 숫자는 빼고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1분 동안 총 읽은 숫자에서 잘못 읽은 숫자를 빼고 정확하게 읽은 단어의 수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집에서 혼자서 아이와 함께 또는 학생들과 함께 이 액티비티를 꼭 해보시고 여러분들의 유창성도 쑥쑥 키워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